초등학교 때 아플로 먹던 아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네요. 정말 저한테 저 개인으로서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음악으로 인정받고 아미분들에게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정말 저희 때문에 힐링 받는다 정말 행복하다라는 메시지를 저에게 전해주시고 정말 그런 마음들을 받을 때마다 정말 울컥하고 아미분들에게 계속 해왔거든요. 정말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음악은 계속 또 성장해서 내년, 내후년 계속 쭉 이어서 아미분들에게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고 싶고 아미분들에게 사랑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실 올해 너무 많은 일들이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리고 감사스러운 일들이 많았어가지고 사실 어떤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정말 하나를 답을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많은 순간들 그리고 너무 많은 감사한 일들이 있는데 이 순간 하나를 놓치면 어떡하지? 다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한 일들인데 그리고 그거를 표현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라도 놓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늘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께 그 수많은 영광과 이런 상도 또 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를 다시 한번 더 크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칠게요. 아미! 꼭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우선 저희가 아직도 올해 이렇게 정말 앞에 계신 분들과 또 올해 정말 좋은 음악을 들려주신 많은 아티스트들을 대신해서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네, 아직도 저희 마지막으로 올해 한번 조금만 특별하게 만들어 보실래요, 여러분? 2013년 외뮤 기억하시죠? 그때 신인상 받았는데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죠? 갑자기 저희 이름을 불러가지고 그리고 2016년에 저희가 올해 앨범상을 처음 받게 됐는데 그때도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죠? 갑자기 윈즈를 불러주셔서 그리고 지금 2019년이에요 네 정말 이렇게 369